자, 10장 동굴한 격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말 큰 동굴이다. 폭포 뒤에 이런 것이 있으리 하군. 상상도 못했다. 공주, 크레는 적과 결탁하여 폐하를... 뭐? 빨리 넘어와서 못 봤는데 뭐 폐하를 뭐 가뒀나? 어쨌든 폐하는 기습을 당한 그날 생포된 거죠. 크레는 폐하가 위독하다고 꾸미고 폐하의 명의로 명령을 발포한 겁니다. 또 왕국 군대와 충돌해서 너희를 이용해 날 제거한 다음 출세를 꿈꾼 거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행히 편지를 갖고 있어 이곳을 찾아냈으니 폐하가 갇힌 곳을 알아낼 겁니다. 뭘 기다려? 그 작자를 혼내주면 일이 해결되는 거잖아. 오, 뭐야. 멍청한 녀석들. 정말 천진난만하군. 네가 그 배우의 인물이군. 폐하를 보내주지 않으면 금어군이 가만두지 않겠다. 가나은 3세를 말하는 거냐? 좋아. 하늘나라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만나보시지. 하하하하. 가나은 3세. 흥, 혼좀 나본 다음에 큰 소리 쳐라. 적이 많으니 조심해서 대항해라. 지원군이 올 테니 너무 힘을 쓰지 마라. 덤벼봐라. 오늘 아무도 살아 돌아갈 생각 마라. 으하핫. 라고 웬 흑골렘이 말을 합니다. 이거 닿으면 피 다나? 일단 공방 빵빵이네. 자,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부근 뭔가 경쾌하네. 어? 이 부들부들 뭐야? 소피아? 오, 이쁜데? 승려라, 봉쇄, 부들부들. 어, 카나은 3세. 근데 뭔가 이쪽에 왕이 있으면 이쪽에 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웬 승려가? 사실 왕비인가? 그리고 이런 애들 뭐지? 암흑 사수, 아 궁병이었구나. 승려고. 승려가 더 세련되졌네? 얘도 더 뭔가 붙었어. 빨간 줄 같은 게. 그리고 보스. 땅마귀? 땅마귀? 파함술? 법사야? 뭐야, 750? 어, 드디어 이제 슬슬 뭔가 보스전 다운 보스. 약간 중보스 그런 느낌인갑네. 약간 그건가 보다. 10스테마다 뭐 보스전. 좀 그런 느낌 같네요?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사울이 지금 쓸게 좀 많았었어요. 올라가서 꾸준히 쓰시고, 어, 일단 생명열매 그리고 속도약수는 역시 사울한테 줄게요. 저는 역시나 주인공한테 약수들 위주로 다 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터. 맞아 맞아, 레터가 줘야지. 이렇게 하시고 초기화가 된다고 하니까 넘겨주겠습니다. 선봉창 내놔. 그리고 이것도 옮겨도 되겠죠. 그럼 뭐 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 레터가 잡템 같은 걸 먹어도 뭐 장비 안템이 아닌 이상은 우리 쪽 창고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냥 막 먹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닌가? 각 인벤토리를 따로 쓰니까 먹으면 안 되려나? 다섯 턴, 알겠습니다. 다섯 턴이라. 뭐 돈 상자 그런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템 상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려나? 아, 하긴 뭐 옮길 수 있긴 하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 어? 야, 범위가 장난 없네. 근데 여기 부금 왜 이럼? 부금 뭔가 서커스단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부금인데요? 뭔가 막 원숭이가 줄을 타고 사자가 불구덩이를 뛰어넘는 그런 부금이랄까? 야, 저 친구들 독은 되게 세다. 근데 이 독도 이제 이용해서 뭐 회복용으로 쓰면 되니까 뭐 괜찮긴 한데 꽤나 아프네. 140, 177. 아 맞다, 비밀상자 위치를 안 봤군요. 왼쪽 법사 위치, 왼쪽 독한 용암 위쪽.
왼쪽 두칸에 용암 위쪽? 여기인가요, 그럼? 여기? 일단 여기 모양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다른 법사 있나 좀 찾아볼까? 아, 저기 맞아요? 그래요? 약간 티가 안 나네? 이전 맵들에 비해서? 그리고 기본 상자를 아까 안 봤는데 상자가 여기 뭐 한 8개 있네? 상자가 그냥 쫙 깔렸네? 어? 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건 적 때문이구나. 오케이, 어쨌든 가봅시다. 자, 177 177이라 일단 세이브 한번 가서 톡 치고 역시 티노 티노 밥 주고 어디 보자. 여기서 살짝 와, 근데 너무 살짝인데? 장비를 안 해가지고 장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살짝이잖아. 원래 살짝 때리려고 의도한 거긴 한데 아, 이게 또 한 칸이 모자르네. 어디 보자. 85짜리 페이커는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슬슬 다른 친구들 좀 줘야 되니까 캐리가 먹겠습니다. 아, 그거를 못 드셨네. 근데 저러면 경험치 효율이 좋으니까. 아, 근데 10밖에 못 먹었네. 에이, 뭐 나쁘지 않아. 아, 레터는 기사 중에서 1이 낫다? 그래요? 왜 혼자 낮을까? 뭔가 무능 기사 그런 건가? 자, 이게 또 승려였지. 승려, 궁술했지. 그러면은 카일 정도는 법사 처리하러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대신 스탯이 좋다? 어, 처리가 이제 안 되네, 한 번에. 오호. 법사 처리가 안 된다라. 호호. 화살로 표? 좋아요. 중갑 기사. 아레스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먹고 갈게요. 해독제. 또 독 쓰는 적들 나왔다고 해독제 주네. 안 줘도 되는디. 자, 요렇게 요번 턴을 보내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높다. 또 레벨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 뒤에 사수공격. 아, 다행이다. 하긴 갑옷을 뺐지. 레터한테 끌렸네. 야, 지금까지 그 어? 저런 독이 있었네? 저런 독댐. 자, 로드. 어허이, 회복제를 하나 쓰겠습니다. 아까운디 안 쓰고 싶었는데 약을 내겠습니다. 별 수 없네요. 다시 8. 그러게요, 킬각은 또 기가 막히게 잘들 보네. 빰빰빰빰빰빰. 그러니까 이제 범위형 스킬 써주네. 야, 근데 둘이나 피했네? 잘들 피한다, 되게. 오히려 속도를 준 사울이 못 피했고. 뭐야, 승려 왜 이래? 설마 뭐 만화 없는 승려거나. 근데 이제는 승려가 RS를 칠 정도의 승려가 나오나 보네? 자, 공이 128짜리 승려네요. 128이라 RS 방이 몇이었길래? 아, 하긴 얘 방옥으로 안 바꾼지 좀 됐지. 지금 124라서 1렙만 오르면은 안 치겠네요. 근데 저 정도면은 궁수 또는 뭐 법사 그런 애들은 킬각을 보고 달려들 테니까 그거를 명심을 해야겠네. 오케이, 랩대 애들이 높아져가지고 저런 애들도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해볼까? 일단 법사랑 궁수에 가보자. 카일? 아, 이승녀가 또 길목을 안 좋게 맞고 있네. 페이커가 가서 이거 마무리를 치고. 아, 저런 것들 다 티노 주고 싶다. 상자? 회복제 좋습니다. 나중에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일, 카일 치면은 뭐 승려는 거의 죽는다 봐야 되니까 건들지 말고요. 요즘까지만 가고 어디 보자. 아, 또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때리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자, 아레스의 피가 154, 154 하면은 널널하니까 요렇게 가서 요거 한대. 어이구, 한 방에는 좀, 근데 지금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레벨이 4였나?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암흑사수는 뭐 전직을 한번 했나봐요. 예. 적들도 약간 전직을 좀 감안해서 스펙이 잡히는 건가? 희한하네. 스펙이 좀 특이하네요. 164, 164 캐리가 안 대치고. 지금까지 대로라면 저런 스펙이면 한 몇 레벨이 적당할까? 어쨌든 레벨대가 좀 특이하네. 자, 회선부 살살, 너무 시게 때리지 말고 살살. 영웅은 초보자용이고 검성은 숙련자용이에요? 그래요? 숙련자용이라 숙련자 못 참지. 나중에 그럼 검성 가야겠네. 어이구, 아프다. 자, 저렇게 승려들이 괜히 건든단 말이죠. 아, 힐러면 힐러답게 그냥 힐이나 하지. 괜히 또 공격력이 올라가가지고 까다로워졌네. 그냥 싸워가면서 올라가야겠다 이건. 건방진 승려들. 자, 어디보자. 티노 각이 있나요? 승려 그냥 하나 줘야겠다 이거. 58 남았으니까 티노 바로 주고. 그리고 144라 캐리 아직도 레벨이 17이네? 좀 많이 올라야겠다. 승려를 치기엔 좀 아깝긴 한데 저놈들이 이제 계속 치니까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그 상자 여기랬죠? 이거 좀 캐서 갑시다. 만원! 만원이라. 만원 정도면 뭐 살림살이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5, 16. 오랜만에 이 친구한테도 경험치를 하나 주겠습니다. 만원이면 크지. 됐어. 유니 짜장. 여기 오케이. 초반에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불안합니다. 너무 오른쪽에 쏠렸는데. 어디 보자. 왼쪽도 뭐 똑같죠. 힐러는 하나고 왼쪽에 누구 보내지? 자, 이 맵도 일정 라인 이상 붙어야 그래야 반응하는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좀 편안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커 왼쪽, 티노 오른쪽, 카일 왼쪽, 마린 오른쪽, 레터 템,
아, 못 봤어. 아, 회복제, 해독제. 아, 아까 먹었었지, 참. 자, 요렇게 해서 분배를 해서 보내볼 거고요. 133, 슬슬 HP 관리도 해야겠고, 시리아 맞아 있으니까 좀 피가 널널한 그런 친구로 붙이고, 요 정도쯤? 살살. 너무 확 까지 말고, 살살. 이 미리미리 좀, 아, 약초 없네. 약초 클라스는 좀 써둘라 그랬는데, 회복지 않아? 그리고 여기는, 이쯤 가고, 이제 슬슬 준비하고, 오케이. 요렇게 찬찬히 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약초가 떨어져 가네. 인벤토리가 빠듯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약초를 두 개씩은 항상 챙겼었는데, 어? 대사 하나 씹혔다. 배아가 여기 갇혀있으니, 금어대에 명예를 걸고, 작전에 임하여, 배아를 구출하자. 예! 라고 하는데, 아,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대사였나? 어쨌든 지원군이 왔네요. 이거, 어떻게 뭐 없앨 수 없나? 뭐, 타게임의 메테오, 그런 거 없나? 너무 많은데, 지원군이. 아, 맞네. 로나 차 안 켰어요. 맞아, 맞아. 요번에 껴야겠다. 참. 깜빡했네요. 저 친구도 어떻게 막거나 뭐 죽이거나 뭐 방법 없나? 피 몇 자리죠? 야, 280자리네. 그때 그 우리가 싸웠던 그 병사들이네. 거의 뭐 똑같은데. 허허. 뭐야, 여기까지 갔는데 안 왔다고? 뭐야. 아, 얘네들은 또 전사구나. 생긴 건 비슷해 보이는데, 그때 그 파란 기병, 그 친구들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전사네. 그래서 이쯤까지만 가면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구만. 오케이, 알았어. 214. 마법 불안한데. 외형은 기병인디? 홍보석! 자,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석. 흑태자. 아, 그렇구만. 자, 이쪽은 또 어쩔까? 일단 이 친구가 달릴 수 있는데 피통이 조금 걱정이고요. 한우나 캐리 정도는 이제 붙어야, 그래야 쓸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업 받고 출발하죠. 여렴, 아니, 공격술 받고 출발. 티노는 제일 아래서 눈치 보다가. 아니, 근데 저 녀석들이 진사였으니까 좀 더 붙어도 되겠다. 전사면 뭐 널널하지. 자, 봉버프가 붙은 캐리. 미묘. 역시 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센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뭔가 미묘해. 해선 묶였고. 그래서 진짜 이 맵은 왜 이렇게 맵 분위기가, 생명 열매를 몹이 주기도 하네? 잘못 봤나? 오호. 어쨌든 부금이 왜 이렇게 맵 분위기 안 맞을까? 24, 오케이. 지원스럽네. 차라리 이 전 맵에 부금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부금을 여기다 이런 걸 썼지? 희한하네. 아, NPC가 그 해당 몹에, 그렇겠구나. 그건 조심해야겠다. 몹이 좋은 걸 갖고 있는데 NPC가 죽여버리면은 당연히 날아가겠구만. 그거 문제네. 야, 잘 피한다. 그거를 어찌할꼬. 아, 그 수인이 먹는다는 그거? 독성? 독성? 자, 다시 한번 세이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기상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접근을 팍팍 해도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페이커가 먹을 수 있나? 아하, 이동혁의 딸이네요. 그럼 사울. 사울 드시고. 그러고 보니까 맞아. 초반에 나왔던 그 소인들은 나중에 또 나오나요? 뭔가 너무 좀 뭐랄까 허무해서.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 게임에 이제 이 종족들이 많다, 뭐 소인, 드워프, 엘프 그런 애들이 쭉 나와주면서 뭐 걔네들은 어떻고 저렇고 막 그런 게 쭉 나오면 모르겠는데, 잠깐 나오고 나서 그냥 훅 들어가고 그 뒤부터는 계속 안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함. 근데 다음부터 지겹도록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로 안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해요. 뭐지 싶어. 만원? 히든 상자랑 똑같은 내용물이네요? 만원. 돈을 이제 슬슬 많이 준다. 좋아요. 이러다 뭐 날개 있는 상자, 아니 상점 그런 데만 딱 나와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한호로. 좀 급하니까 그냥 원킬 내겠습니다. 뒤에 도둑놈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24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은 이 친구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한호랑 캐리로 이걸 잡자. 회선부로 잡고. 뭐야, 잘 잡네. 이러면 캐리가 캐리할 일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여기 약초 없었죠. 약초가 이럴 때 있으면 딱인데. 오케이. 마귀, 악마 같은 건가 보구나. 마족 막 그런. 얘네 다 왼쪽으로 가네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한 마리 오른쪽.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지네. 야, 카일 맞을 때 쉽다는 거야? 이건 또 뭐 안다는 거야? 간지럽네. 자, 독성. 저 은근히 오래가네요. 은근히 오래가네. 자, 여기서 문제가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잘 묵어야 될 텐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강제 세이브도 한번 하고. 거기다 도둑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 왼쪽에 쏠려가지고 오른쪽에 한 마리, 전원 다 왼쪽. 참 정신없습니다. 이거를 저 끝에까지는 이렇게 잘 막으면은, 독한 공간을 잘 막으면 안 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둘이 맞고. 근데 뭔가 요 스테이지부터 약간 외관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얘가 사수고 얘는 이제 전사고 막 이래가지고 외형 구별이 조금 안 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페이커가 이걸 잡을 수 있었을라나? 아, 원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꽁인 것 같다? 버전인지 버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끝나고 한번 세이브 파일 백업해서 지웠다가 한번 다시 깔아볼게요. 20 그대로고. 여기 애들이 사실 빠듯한데 지원을 와야 되는 곳은 여긴데 엉뚱한 데만 가 있어. 자, 회선부로 가서 살살 치고. 살살이 아닌데 이럴 때 티노가 닿으면 딱인데 아쉽게도 한 칸이 모자라요.
이래서 역시 사복검이 필요합니다. 89. 89 정도면 잡을 수 있겠지. 회복제 그리고 요거 잡고 오케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네. 잘 잡네. 좋습니다. 캐리 등급 상승 좋아요. 저런 약간 쥐 잡아먹은 듯한 저런 화장이 유행할 때가 있었지. 레터는 뭐 올라가봤자 도움이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닿네. 역시나 기사들이 이동거리가 좋긴 하다. 일단 그래도 한 자리만 딱 비워놨기 때문에 다행히도 뺏기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동력이 쓸데없이 높아가지고 8자리여서 아 이걸 또 자살하네. 에헤이 저런. 독성? 독성? 사라짐? RS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지? 자, 요거는 뭐 레터가 오면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아군들이, 아니 지원군들이 많아서. 어? 아 이거 뭔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거를 분명 지웠다 다시 깔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룩 보세요. 이거 뭔가 로드하면서 꼬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껐다 켜보자. 요거를 나간 다음에 허허 우리 왕과 소피아가 어쩌다 저렇게 뭔가 이상하더라. 근데 이거 바뀐 상태로 저장됐을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풀렸다 풀렸다. 풀렸네요. 아 풀렸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된거야? 뭔 버그야 이건. 제가 막 패치를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가 아 다 좀 애매하다 그냥 원판이 나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싹 지웠다 다시 깔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문제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싶었는데 뭔가 약간 일시적인 버그 그런 거였나 봐요. 뭔가 이상하더라. 자, 레터가 가서 왼쪽 상자 먹고 됐고 어디보자. 저 상자는 누가 먹어야 되나? 역시 기사가 기사 이제 따라오기도 쉬우니까 가서 먹고 하면서 회복제 하나 쓰고 빰빠밤 폴더제로 한번 지웠다가 싹 삭제했다 다시 깔았기 때문에 아마 순정판 맞을 거예요. 근데 순정판 플러스 그 비밀 상점만 뚫어주는 패치 그렇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기판이라서 아마 뭔가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 나보다 먼저 가네 쟤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와서 다 죽이겠는데. 자, 일단 10턴. 드디어 RS께 풀렸네요. 와, 오래 갔다. 일단 레터로 상장하고. 여기 교통체증이 좀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막 여기저기 막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천천히 가면서. 결국엔 저 친구들이 법사들한테 얻어맞기를 기다려야겠네. 길도 안 좋아졌고. 자 일단 왼쪽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만 조금 조절해주고 약초? 와 이 시점에서 약초라니. 이 타이밍에 약초라니. 자 여기 갔다가 왠지 독불일 것 같은데? 적당히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힐러가 이동을 한 다음에 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힐을 못 받네.
힐링하다요? 하고는 싶은데 하다보면은 얘네가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다 뺏기기 전에. 카일 피 몇이지? 152. 카일 정도면 조금 접근. 자, 이 도둑놈들이 출발했습니다. 다 뺏어 먹으러. 허허. 야, 진짜 이동력 부럽다. 아마 8이었죠? 겁내 잘 가네. 자, 적턴. 다 죽여. 아, 별로 까지도 못하네. 저 정도 아주 죽겠어. 저 전사들이 좀 세네요. 지금 보니까 전사가 강하다. 아이고 저런. 어? 야, 삑사리가 났는데 2타. 그리고 또 2탄 또 크리야. 참 알다가도 모를 게임이네. 한번 빗나갔는데 2타 떴고 그 2타째는 크리고. 참 운이 큰 게임인 것 같아요. 공증 풀렸고. 자, 또 가봅시다. 어디보자. 카일이 여기 위치해 있고. 107, 102. 근데 또 접근을 해버리면 이 녀석이 또, 아 근데 얘네들이 먼저 턴을 잡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덜 뺏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빨리 막타 먹고 RS도 달려서 빨리 하나라도 먹고. 이 도둑놈들 때문에 뺏기 전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베이커, 사울, 그리고 요것은 재생제. 오케이, 재생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대 맞고 힐을 할 정도는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어디보자. 힐 범위가 이게 몇 칸이었더라? 하나, 둘, 셋, 넷, 네 칸. 네 칸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여기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 티노? 가고 가고. 됐어. 자, 도둑놈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참 나쁜 놈들. 야, 뭐야, 서로 막 약품 같은 것도 쓰고 그러네? 회복제 같은 것도 있나 보구나. 근데 280 찬 거 보니까 회복제도 아니고 재생제 같은 걸 들고 있나 보네? 우와, 아슬아슬했다. 굉장히 고급진 거 쓰네. 근데 저 뒤에 궁수가 하나 남아있... 아, 승려다, 승려. 오케이. 승려면 괜찮지. 암흑 승려. 그냥 승려도 아니고. 자, 좋습니다. 보자. 얘네들이, 그러네. 재생제를 들고 있네. 이거 다 훔칠 수 없나? 이 게임에 뭐 훔치기 그런 게 있었다면 저런 걸 싹 다 훔쳤을 텐데. 자, 아직도 기병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또 역시나 요번에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승려도 아깝지만 칠게요, 그냥. 어이구. 아, 근데 이러면 오히려 안 좋잖아. RS로 막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144, 144. 156. 괜히 도와주는 꼴인데? 미묘한데? 여기 궁수 없고. 칠 게 없네? 허허. 일단, 대충 자리 잡고, 그냥, 있어 보겠습니다. 저 증원군들이 뭘 치는지, 뭘 남기는지를 좀 봐야, 그래야 뭐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마 피 조금 남은 거는 알았을 치겠지. 몇 개 못 먹을 것 같긴 해. 자, 여기 서서, 힐 좀 받고 출발. 오랜만에 회복술.
39점 좋습니다. 이제 한 24쯤 됐을라나? 아 25. 자 30까지 5 남았네요 마린. 좋슈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아요. 일단 오른쪽 부대가 거의 다 합류했고요. 어 이거 RS로 칠 걸 그랬다. 아 회선보가 있었는데 생각을 늦게 했네. 그럼 일단 냅두고 에헤이 저도 기사한테 뺏길라나? 아 전직 아이템이 성자 반지예요? 그래요? 승자 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지가 할 수 있는 상태긴 하겠구나. 성자 반지라. 근데 확실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진도가 빠르니까 40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봐서? 어 독이다. 아 근데 미스가 너무 심해 저거. 저런. 자, 또 아군 턴이 됐습니다. 어, 독이 보니까 한 두 명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여기다 지졌지. 힐 한번 하고 출발시키고. 어허. 티노는. 자, 가봅시다. 자, 거의 다 왔고요. 얘네들은 뭐 근접하면 뭐라도 있나 모르겠네. 그냥 뭐 폼이겠죠? 근데 또 피는 다 있네. 120에다가 100, 165? 모르겠다. 근접했을 때 뭐 풀리고 아군을 쓸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 뭔가 시간을 끌면은 적군이 때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봐요? 적군이 이제 참지 못하고 인지를 해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봐? 어...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렇구만. 신기하다. 어디보자. 또 뺏기기 전에 승려 잡고. 아까운 승려. 야 카일이 못 잡았다고? 럴수 럴수 이럴수. 막 다 먹고 재생제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대 톡 치고 요거를 밑에서 하는 거 잡자. 아니지 가면서. 근데 한우 레벨 높잖아. 20. 그러면은 이럴 때 로나 주겠습니다. 로나. 그나저나 너무 기사단들이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가지고. 어? 아이고 저런. 어쨌든 간에 몰려가고 있어서 이게 상자를 먹을 시간은 되겠지? 싹 쓸어버린 거 아니겠지 설마? 불안불안해요. 하긴 뭐 750 이랬으니까 괜찮겠지? 빰빠라밤빰. 전사 하나에 네 마리가 달라붙어 있네. 다섯 마리. 그러게요. 전사 잘 막는데? 아이고 캐리가 독 걸렸네요. 저런. 독성 발작. 저런 스킬들은 왜 내가 쓸 땐 구려 보이는데 저기 쓰면 저렇게 좋아 보일까? 어 지금 기사들이 다 왼쪽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만 보낼까 싶은데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어. 일단 왼쪽으로도 좀 보내고. 애매합니다. 공수들 다 왼쪽 그리고 나머지를 오른쪽. 빰빠라밤빰. RS가 116밖에 없네. 일단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가도 되겠지? 94? 좋아요? 캐리 가고 106이라
독 걸린 거 조심하고. 55? 회복지 하나 쓰겠습니다. 이제 티노도 슬슬 아껴야지. 그리고 마린. 확실히 이런 힐러, 법사 이런 애들은 가만히 서 스킬 쓰고 그런 것 때문에 바람날개라든가 이동력이 좀 필요하네. 뒤처지기가 너무 쉽네. 야, 쟤네들이 저렇게 못 치고 못 잡고 그래도 회복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질기네. 웬만해서 잘 안 죽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저 암흑전사들은 가만히 있네요? 특이하네. 왜지? 왜 그냥 저렇게 맞기만 하는 거지? 저 친구들은 약간 트리거가 그 일정 턴 이상 지났을 때 인지를 죽여라. 그렇게만 딱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가 봅니다. 강제 세이브 한번 했고. 자, 이거를 치면은 괜히 또 이제 경험치를 뺏길 텐데 어차피 이 정도의 물량이면은 뺏긴 건 확정이니까 그냥 치면서 갈게요. 에잉. 그러면서도 이제 이연타 또는 크리 그런 걸 바랬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런. 마린? 이런 힐러들, 저런 애들한테 뭐 탈 것을 태워서 보낸다거나 그러면 참 좋겠다. 137. 저 정도면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누가 좋을까? 그러게요. 옮길 시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없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 강제 로드 했습니다. 지금 붙었을 때 확실히 작업을 해둬야겠네. 여기서 페이커는 아까 막타를 많이 줘서 자리가 없고. 회복제, 해독제, 재생제 정도긴 한데 그래도 줄게요. 해독제랑 해독제가 근데 물음표네? 뭐 누가 모른다고. 허허. 그러면은 카일이 쳤을 때 조금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카일로 살살 치고. 오케이. 이 다음에 로나. 아니 로나래. 캐리. 오케이. 됐어. 요렇게 가고요. 자, 왕 옆까진 왔는데 일단 여기서 스탑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죠? 우리가 대신 공격한다 그런 거 없나요? 공격 메뉴 커맨드 막 그런 거 없나? 아쉽다. 이럴 때 뭔가 피하식별 없는 스킬, 뭐 마법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좀 죽이는 맛도 있고 좀 그럴 텐데. 근데 그런 게 있었더라면 진작에 저 지원군들을 다 죽였겠지? 전사 활로 안 쐈으면은 버텼을라나? 겁나 못 싸우네 저 기사들. 아유, 서로 못 싸워 서로.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왕이나 저 소피아는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러면 문제는 이제 보스겠는데. 보스가 문제다. 아, 100턴이에요? 너무 후하다. 그래요? 100턴이나? 너무 그 시간적 여유가 후하네요. 너무 널널하게 주네. 100턴씩이나 주다니. 자, 여기 멤버는 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멤버들인데 이걸 어찌 보냈고. 126, 165, 147. 궁수도 뒤에 하나 있고. 애매한데 들어가기가. 저 법사들도 일정 거리 이상 닿으면은 움직일 거고. 일단 살살 쳐보겠습니다. 살살. 레벨업.
아, 제 약수를 아직 다 못 썼던가요? 아, 그러네. 속도를 아직 덜 썼구나. 어, 생명은 썼었는데 속도를 아직 덜 썼네. 맞네, 맞네. 저기 올라갈 때 썼어야 되는데 한번 썼다고 또 이제 다 썼다 생각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독성? 저놈의 무능 기사들. 아, 저 앞에서 진로 방해되게 그거를 약품을 쓰네. 어, 그래도 잘 걸렸네. 아이고, RS도 걸렸네. RS는 이 맵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에 절어 사네. 불쌍하게도 독이 풀리질 않네, 얘가. 오, 잘 피한다. 자, 어쨌든 다음 턴이 왔는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좁아서 공략하기가 좀 조금 어렵다는 건데. 여기 한 칸이라 더 있었으면 딱인데 너무 좁아요. 캐리 31. 약초. 회복제를 매겨서 이럴 때 캐리를 투입하고 RS를 잠깐 빼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빼고 캐리를 올리고 로나가 살살 치고 86이면 잡을 수 있지 않나? 가서 쳐봐. 아, 잠깐만. 공버프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어, 왕한테 공버프. 근데 1 들어가네? 공격력이 없나? 아, 5밖에 안 됐었구나. 5에서 1 늘어서 6 됐네요. 방어력은 그래도 70 있네. 저런. 어쨌든 여기를 제거하고 카이를 넣고 싶은데. 오케이. 그리고 저 위에 공간 없이. 자, 카일 진입하고.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일단 오른쪽은 잘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사들의 방해가 없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하네요. 왼쪽은 기사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쪽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왔던 약수를 먹겠습니다. 나이 들면은 약수가 땡기죠. 예. 딱 먹어주고 이제 그가 시원하다 한번 외쳐주고 7 7 상승이라 미묘하네. 102. 아, 102 100이라 일단은 치면은 또 이제 떠먹이 주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으니까 있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돌아와. 아, 또 저 앞에서 약품 쓰네. 아, 참 답답스럽네. 자, 그래도 활로 먹을 수 있겠네. 아, 그걸 또 힐하네. 아이고, 진입할 수가 없네. 열심히 깎아두면은 그걸 힐해서. 그러네, 적을 지키고 있어요. 예, 아군의 소나기에서 적들을 지킨다. 어, 그런 느낌. 딱 그거네, 진짜. 자, 그래도 이제 공수가 둘이 닿을 정도의 범위에 왔으니까 요번에는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애매하게 더빙해 줄 것 같은데 그래도 페이커의 레벨이 있으니까 되겠지. 요렇게 둘이 치면은 하나는 잡겠죠? 아하, 이 무슨. 오케이, 알았어. 일단 다른 기사 자리를 잡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쓰고 딱 서 있고 이렇게 있고 저쪽은 글렀어. 자, RS 71 독 조심하고 151. 여긴 계속해서 피관리 해가면서 피관리를 해가면서 피 단돔이 빠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진입하면 보스의 범위에 닿을 거라서 좀 기다렸다가 기사들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8 들고 만화 최대 70이다. 한번 그냥 구경하는 셈 치고 들어와 볼게요. 요렇게 해서 난수를 바꿔서 이쪽으로 한 명 보내고 그 다음 치면 맞겠죠. 야, 근데 캐리 쓰면서 이렇게 2연타 치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방금. 드디어 한 번 봤네요, 그래도. 쭉 못 봤었는데 드디어. 누가 남았지? 아하. 어디 보자. 해독제는 뭐 안 줘도 되긴 하겠는데 얘 또 마을 가서 팔면 돈이 되니까 옮겨놓겠습니다. 어이구, 뭐야? 화려한데? 어허, 역시 예상대로 진입하면 아직 안 됩니다. 캐리도 죽을라나? 오케이, 알았어. 한번 확인 겸 해봤고, 안 되는 걸 알면서 한번 봐봤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뭐 공버프 받고, 뭐 힐 받고, 그러다가 이제 기사들 진입하고 나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갑시다. 요렇게 하고 넘기고 해독제는 이따가 넘기시다. 이따가 요번에 안 했는데 저 정도로 때려두면은 하나는 뚫어줄 수 있겠다. 저런. 드디어 기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안에 넣어서 저 보스한테 마법 맞는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또 그러려고 하니까 픽픽 죽네. 자, 좋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교통 체증이 해결됐습니다. 좋아요. 105, 121 그리고 사울 들어갈 수 있고 사울이 한 마리 컷하고 나머지가 잡아주고 회복제 좋아요. 돌이서 쏴서 한 마리 잡고 9점. 오랜만에 페이커의 활약. 요 맵에서 페이커가 활약을 거의 못했습니다. 간만에. 레터는 어차피 초기화된 데쓰니까 그냥 막 들어와, 막 들어와. 그리고 어디보자. 힐. 간만에 힐. 그럼 요 정도로 나왔으면은 이건 잡아달라는 거겠지? 자, 19 됐고 RS는 21이네. 아, 아직도 높네. 한우가 20이고 아, 요건 티노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티노, 티노한테 줄 기회가 되려나? 저기다 레터를 대놔서 안 뺏길 수 있었네. 좋다. 힐. 티노. 어우, 좋아요. 문제는 공병이 뒤로 빠져가지고 티노가 들어갈 수는 없겠네. 드디어 RS의 독이 풀렸고요. 어디보자, 여기서 닿나? 아, 오케이, 닿네. 시리아가 먹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이 드디어 다 잡혔고요. 기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됐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다가 기사 넣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마침내 뚫렸네요. 자,
참 길었다. 일단 이동역은 팔자리들이니까 시원스럽게 다들 쏙쏙 들어갈 테니까 저대로 냅두고 캐리 그래서 한번 빼겠습니다. 공병을 티노와 먹기 위해서 살살 빼고 다시 한번 힐. 오케이. 그리고 공격술 리필 할 거 없으니까 됐고 좋아요. 턴 종료 하겠습니다. 드디어 들어왔다. 저런 승려 저런 뭐야 속도가 다들 안 좋나? 어허 안 좋나 보네. 속도가 구린가 봐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대로군. 귀찮아서 못 놀아주겠다. 가나은 3세를 죽여라. 저런 죽일 부하가 없는데. 자, 진입을 하니까 그래도 기병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네.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아군 부대가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자. 기병 한 개 남았고 91짜리 자, 진입합시다. 사울 175 괜찮겠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페이커와 요까지 히어로스 2요? 네, 없어요. 3도 없고 2도 없고 75딜 아, 맞아. 고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는 뭔가 범위형 연출 없는 특수 스킬 저런 것들은 그냥 다 고뎀인 건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아, 여기 자리가 좁네. 허허. 유니를 써야 하나? 아, 안 닿네. 골치 아프구만. 그러면은 아, 마법은 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상대 마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고뎀 말고 저 보스 거는 그냥 진짜 완전 고뎀. 다른 게임에서 흔히 말하는 그 고뎀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오케이. 티노 먹기 딱 좋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아마 저런 형태의 마법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 게임에 그 마방 갑옷이라든가 그런 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 단순히 그냥 그 고뎀이 아닌 기술의 데미지가 몇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빠바바바바밤. 네. 아, 제가 말한 고뎀은 방금 말했던 대로 아, 저 조금씩 다르긴 하네. 지금 보니까. 어이구, 페이커 죽었다. 어쨌든 제가 말한 고뎀은 다른 게임에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이든 뭐 어떤 게임이든 간에 그 진짜 고정 데미지 있잖아요. 상대 거 뭐 마법 데미지든 뭐든 무시하는 확정적으로 50댐을 준다. 그런 고정 데미지. 그런 걸 말한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르네요. 아까 보니까 다 75 같은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뎀인가? 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나? 일단 페이커는 뭐 버린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사울 빼고 아 그냥 한쪽으로 보낼 걸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기사랑 다 따로 행동을 할걸 그랬네. 재생제 먹을까? 회복제 하나? 아이고
요게 이제 기사가 좀 쳤지 않았나 싶었는데 혹시 힐 받았나? 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스탑하고 얘네들부터 넣어야겠습니다. 다 멀쩡하죠? 오케이, 가자. 애매한데? 일단 그래도 법사 하나는 잘 잡아서 다행입니다. 말이 딱 그.. 연가? 연가? 연가라.. 저게 뭘까? 가을 연가, 겨울 연가, 재생제, 약초. 방송 처음 말고 플레이 처음? 아니요, 방송도 처음 아니고 플레이도 처음 아니에요. 80짜리 무기, 저게 법사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니를 넣는 것보다는 마린을 최대한 한 칸이나 더 들여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눈치 보다가 들어가고. 이게 문제야. 요 다음 타. 로나 피했네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저 법사만 좀 조심해가면서 잘 잡아주고 좀 위험해 보이는 애들 빼서 힐 받고 그러면 되겠는데, 어디보자. 회복술이 일단 요까지죠? 위치 잘 보고 94. 일단 티노 빼야 될 것 같음. 근데 이게 이동력들이 다들 꽝이어서 이거 뭐 어디 가겠나. 보자. 이 녀석이 99죠. 그러면은 붙이고 버틸 수 있으니까 빼고 티노 일로 와서 힐 받고 카일도 받아. 한우 템 먹어. 만원? 여긴 만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제 맵에 사람이 많아서 만원인가 봅니다. 41점 좋아요. 한 26 정도 됐겠다. 26 좋아요. 잘 오르고 있습니다. 공격술? 너무 재밌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이 능력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어느 날 그 이 세상을 삼켜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만원이야? 만원 진짜 많다. 그나저나 레터가 죽어가지고 여기 따로 먹으러 보내겠네. 회복제 하나 빨고 사울이 직접 가서 친히 먹어주겠습니다. 이동하는구나. 어이구, 야 이거 훅 갈 뻔했네. 살짝 쫄았습니다. 자, 만화를 근데 다 쓰셨나요? 16짜리인데 이게 또 18짜리니까 오케이, 만화 다 뺐네요. 암흑검, 아이고 줄 애가 없는데 이제. 자, 로나 빼고 나머지 애들 싹 다 붙이고. 아이고, 근데 빠질 공간이 없다. 요까지지. 허허, 자리가? 야, 뭐야 딜 들어가는 게 뭐 피만 많지 방어력이라든가 그런 건 낮은가 봐? 뭐지? RS가 센 것도 있을 텐데 시원스럽게 잘 들어가네. 오시오. 일단 강제 세이브 한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얘 만화 다 뺀 다음에 승려들 잡지 말고 그냥 살려놓은 상태로 잘 조절해서 얘로다가 경험치를 많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저 750이라는 피통 때문에 약간 압박이어서
잡몹을 다 처리한 다음에 빠릿빠릿하게 잘 때려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승려 다 잡고 막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 딜이 그냥 막 200, 300씩 들어가네? 이거 오랜만에 마법 닦였다. 이랬다 반격을 죽을 것 같으니까 조절하겠습니다. 저런, 뭐야, 독댐이, 아이고, 저런, 로나한테 죽었네. 근데 뭐, 로나 경험치 주고 싶었으니까 잘 됐어요. 어떡해. 이 졸개들에게 배할 수가, 살려줘. 시끄럽다. 국왕을 납치하고 소란을 피운 목적이 뭐냐? 왕가의 보물, 황금 훈장을 얻기 위해서다. 그건, 뭐냐, 계속해라. 나르는 전차, 열쇠, 나르는 전차? 아빠 괜찮아요? 걱정했어요. 얘야, 난 괜찮다.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난 애군을 면치 못했을 거다. 배아, 의혹적인 일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해 왕가의 황금 훈장 때문이지. 황금 훈장이 뭐죠? 내가 말하지. 황금 훈장은 아커스 왕가의 유물로 크게 있으면 신비한 힘이 막대해진다고 해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날 납치해서 강제로 황금 훈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고문을 참지 못하여 황금 훈장이 있는 곳을 말했는데 소피아와도 연루되어. 역시 위나의 예측이 맞았군. 위나를 안단 말인가? 알고 있지. 왕사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 며칠 전 위나가 그러던데 왕사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며 황금 훈장을 빌려달라고 했지. 그 친구가 바로 너구나. 위나를 만났다고? 그럼 황금 훈장을 그에게 줬나? 페아가 결정하실. 위나가 황금 훈장이 필요하다면 중요한 용도에 쓸 것이니 소피아, 왕성에 가서 황금 훈장을 갖다가 그에게 주거라. 페아, 부탁이 있는데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냐? 위나 말로는 사악한 교도들이 음모를 꾸며서 조사에 나섰다는데 저도 그를 도와 신성왕과 경건함의 힘이 되어 사도의 악행을 저지하겠습니다. 제가 신전의 제사 일을 맡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강요하지 않을 테니 가거라. 조심해라. 페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빠, 저도 부탁이 있어요. 시리아, 설마 너도. 친구들과 모험을 하며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사도의 음모가 아커스 왕국을 위협할 정도니 공주로서 그들과 위험을 같이 겪는데 책임이라 생각해요. 겪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시리아, 많이 야유였다. 고생스럽지 않느냐? 아니요, 모두 되게 잘해줘요. 전투시에도 사울과 아레스는 전방에 서서 날 보호해요. 그래, 사울, 아레스, 고맙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대접하고 싶구나. 황소합니다, 배야. 시리아가 공주란 사실을 속였어요. 하하하, 시리아, 대단하구나. 네 부탁을 들어주마. 그러나 안전을 위해 금어 대장 레터와 동행해라. 불만 없지? 없어요, 고맙습니다. 생명을 다해 공주를 보유하겠습니다. 좋다. 왕성으로 돌아가자. 이 음침한 동굴에서 빨리 나가자. 금어군이 보좌하러 와 있습니다. 자, 가자. 일이 점점 커지는데, 사울, 계속 이런 혼란을 해결해야 하냐? 어쨌든 위나를 찾아 윤희 병을 치료해야 돼. 아레스,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가자. 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만 게임을 번역한 거라서 미묘합니다. 선봉창 판다. 황제 반지. 근데 무기네? 왜 반지가 무기지? 약간 너클 같은 건가? 그 무투가의 너클 그런 건가? 그리고 도구점. 여기는 여전하네. 여전하고 그 다음에 재생제랑 마법수 꼴랑. 오케이, 일단 판매부터 합시다. 야, 근데 이게 확실히 많아지면. 그리고 맞아. 암흑검을 주웠는데 그 일단 지금으로서는 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팔아도 되겠죠? 뭐 한 명 더 들어올 때쯤이면은 더 좋은 칼이 생길 테니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팔겠습니다. 지금 티노랑 사울이 둘 다 암흑검을 잘 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되는 인원이 검술사다, 검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팔게요. 일단 인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인벤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아, 연가 얻어치 참. 이게 법사 거래는데,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나오네. 이런 선봉창 같은 것만 해도 1300원인데 이게 750원이요. 아, 16장이요. 그래요. 그럼 뭐 필요 없겠네. 어쨌든 간에 750원이라서 이건 그냥 그냥 쓸게요. 가끔 뭐 반격할 때 그럴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다 두 칸짜리예요. 괜찮네. 그럼 홍보석.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이거 쭉 내리는 것도 힘들겠어. 시리아, 티노, 마린, 페이커, 대검 팔고. 대검만 해도 이렇게 1100원이나 되는데 뭔가 법사 무기들은 싸구려구나. 캐리, 로나, 장제 팔고. 그리고 마력 수정, 이게 그 MP랬지? 그 다음에 마법 갑옷 하나 더 생겼으니까 누군가한테 줘야겠고. 소피아, 얜 못 끼고 있지? 거추랑 제사포. 이거 팔 때 1원이네? 황금 훈장 갖고 들어왔고. 근데 저런 것들도 약간 이벤템 같은 느낌인데 다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러면은 자리 빡빡하겠는데? 오케이. 마법 갑옷 하나랑 하나 낄 거 찾고, 그 다음에 약수 사울한테 옮기고, 그 다음에 템 세팅하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 스테이지가 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상점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쓸까 무섭네요. 일단 이거를 유니한테 주고, 유니가 쓰던 거를 마린한테 주겠습니다. 아, 그러게? 재수 없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겠네? 잘못 누르거나 아니면 뭘 모르거나 그러면 팔아버리면 끝장이네? 약간 악의적인데? 일부러. 유니가 거추를 떼고 연가를 끼고, 그 다음에 유니의 거추를 마린에게 주겠습니다. 거추, 마린 됐고, 마린이 거추를 끼고. 저 어렸을 때는 남자가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추를 떼야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옛날 거 정두추 팔고. 그러게요. 막 거추를 돌려쓰네요. 저런, 참 문란합니다. 이런 파티 용납 못합니다. 저 같은 선비한테는 이런 파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소피한테 그냥 두자. 두고. 그 다음 갑옷 하나를 누구 주지? 더 낮은 걸 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팔아도 될라나? 더 낮은 걸 쓰는 친구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마갑이 하나 남는데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팔자. 로나, 마갑 하나 판매. 야스 삼림? 그래요? 좋은 곳이네. 번식률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출생률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곳이네. 아, 혹시나 이거 내가 끼고 있는 걸 팔았나 싶었는데 진짜로 끼고 있는 걸 파는구나. 안 낀 거 우선, 그런 건 없구나. 자, 일단 판매 정비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살 것. 자, 참마도라는 게 생겼네요 그새. 참마도. 자, 황제 반지 이거 누구 거죠? 아, 진짜로 무투가 꽤 많네. 일종의 너클류였네. 이러면 사줘야지.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하니까 하나 하고 그 캐릭터를 바로 팔겠습니다.
나중에 외웠다가 한꺼번에 팔라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주면은 바로 판매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마도. 야, 4,400원 비싸네? 창이네요, 이거? 오. 자, RS는 개별 행동을 할 때가 많으니까 웬만해선 사주고 싶긴 한데 좀 비싸단 말이죠? 이렇게 4,000원짜리 무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강석, 누가 쓰는 거죠? 8,400원, 이것도 비싸다. 이것도 창병들이네? 근데 한호도 낄 수 있네? 한호는 솔직히 스탯이 좋아서 갑옷을 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도적의복 요렇게. 공수도 쓸 수 있다. 64짜리면서 갑옷은 제끼고 창만 사겠습니다. 갑옷 너무 비싸네요. 참마도를 아까 말했던 대로 RS는 개별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RS한테. 그리고 여기서 로나까지 좀 키우면서 사줄까 조금 고민 중인데 이거는 안 사볼게요. 일단 돈을 아껴야 나중에 이제 뭐 날개든 뭐든 사니까. 그리고 RS한테 선봉창 판매. 팔아도 되겠지. 팔고 1,300원 됐어. 일단 요렇게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제 물약. 요 근래 들어서 물약이 다 떨어진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말고 약초. 약초 한 두어 개씩. 그리고 캐리. 캐리? 솔직히 이제는 약초를 쓸 때가 아니긴 한데 가끔 뭐 시간 남고 할 거 없고 그럴 때, 그럴 때 한두 개씩 쓰는 용도로. 창 한 개는 상자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딱이네. 레터를 안 쓴다 치면은 딱 좋네요. 제가 뭔가 비주류 그런 애들을 쓰고 싶긴 한데 레터는 안 땡기네요. 요렇게. 그리고 아 맞다, 애들 좀 죽었지 참. 페이커. 아 레터는 죽었는데 그 초기화 돼가지고 상관없구나. 페이커를 살렸습니다. 됐고 다시 세이브. 어휴, 점점 상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빡세다. 환상 살림. 환상 살림 좋습니다.